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정부 부패 방지 총괄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방지 권익위법 제12조와 27조 2에 따라서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과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종합 청렴도 평가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권익위가 마련한 종합평가 기본 계획에서는 올해의 전반적인 평가 체계와 대상 기관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평가 항목과 지표를 대상 기관에 알려서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종합평가 기본 계획을 간략하게 표로 만들어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 기관은 작년에 비해서 60개 기관이 증가를 한 62개 기관에 대해서 종합청렴도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17개 교육청 등총 306개 기관이 전수평가 대상으로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중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는 올해 최초로 실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17개 광역의회와 75개 시의회 총 92개의 지방의회가 처음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를 받는다는 것인데요. 지금 중앙부처나 중앙행정기관에 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가 다소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중에서도 지방의회의 청렴도에 많은 국민들께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 부분을 특히 반영을 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 중에 광역의회는 향후에도 매년 전수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2023년도에 시의회를 시작으로 해서 2024년에는 구의회와 2025년에는 군의회 등 순차적으로 전수평가를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공직 유관단체는 총 193개 기관이 평가 대상이고, 32개 공기업과 55개 준정부기관은 전수평가를 하며, 그외 공직 유관단체는 기관 정원과 2022년도 전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 이외 기타 공공기관 중에서 정원 500명 이상의 기관과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를 받은 기관 중에서 4등급 이하 미흡 기관을 평가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사각지대 없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예산 1,000억 원 이상의 21개 연구원을 올해는 평가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연구기관은 경년으로 평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평가 내용도
대폭 보완을 하였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공직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서 기관의 부패의식과 경험을 측정하는 청렴체감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 청렴체감도는 큰 틀에서 전년도와 같은 체계를 유지하여 시기별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되 업무 투명성과 같은 일부 항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약 1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에게 이러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 약 25만 명 가까운 국민들께서 권익의 평가에 응답을 하셔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올해도 우리 국민들께서 권익위의 종합청렴도 평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 지표를 올해의 반부패 중점 추진 방향과 각급 기관의 실정에 맞추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대폭 개편하였습니다. 국정 운영 기조에 발맞춰서 국정 과제인 공정 채용 운영 기반 마련 지표를 새로이 신설을 하였고,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력 제고 지표를 강화하는 등 필수적인 내용은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기관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지난해 평가 결과 달성률이 높은 지표와 효과성에 비해서 평가 대상 기관 부담이 큰 지표 등을 조정해서 재검토해서 기관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렴도 영역을 총 12개 지표와 33개 세부 과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총 14개 지표와 44개 세부 과제에 비해서 세부 과제 기준은 약25% 줄어든 것으로 기관에서 느끼는 부담도 실제 상당 부분 완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와 국공립대, 공공의료기관 및 지방의회와 같은 유형은 기관 업무와 성격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특화 지표로 구성된 청렴 노력도 평가 모형을 적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관들이 종합 청렴도를 기관 평가나 다음에 계획 수립 등에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 청렴도의 발표 시기를 좀더 앞당길 예정입니다. 올해의 경우에 종합 청렴도의 평가를 올해 1월 달에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렴도 평가를 다음 해에 각급 기관이 활용을 하고 또 청렴도 관련 대책을 수립을 할수 있도록 평가를 발표하는 것을 1개월 정도 앞당겨서 당해 연도 12월인 즉 올해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올해 말인 12월에 발표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서 공공 부문의 청렴 수준을 더욱 빈틈 없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본 방향을 이번에 면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1월에 제가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발표한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 당시 국민과 공공기관들에서 보여준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준 것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물론 지금도 일부 기관들에서는 이 종합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제기하는 기관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이런 의견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각급 기관의 의견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적극 반영해서 가급적 국민들과 또 공공기관의 공직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하고 투명한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를 만들 예정입니다. 국민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청렴 체감도 설문조사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올해로 개편 2년 차를 맞이하는 종합청렴도 평가가 공직사의 현장에 정착되고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에 수립된 종합평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급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올해 평가를 위한 최종 실시 계획을 확정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관들의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